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북 강성하고 북통운하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어리어 남녀간 일책도 나려니와 망고 충신 관향묘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혈이 아니날 수 있겠느냐. 숙종대왕 지기초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현량하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와창하야 방자불러 물으시되 예 방자야. 예? 내 너희 곳 나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승지 강산을 모르니 어디 어디가 제일 좋으냐.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지 찾아 무엇으실라요? 네 모르는 말이다. 고려 문장 호골 명승지는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 강산 쌓인 게 클기로다. 내 이를 테니 한번 들어와. 기산 형수 별건곤 소부허유 돌고 천석강명화리야 이적선도 놀고 벽강초야와르 수동팔도 놀아했고 신상리의 고륜천 도연명도 놀고 상산의 바돌 되던 사오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의 없사라 동원 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얼 헐거나 잔말 말고 일하라. 으이, 도련님 그리하옵시면 자세히 아뢰리다. 북문방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부함이 좋사옵고 서문방 나가오면 선운사도 좋사옵고 동문방 나가오면 귀연한 관향묘 청구영웅이 어제는 듯하옵고 남문방 나가오면 광활로 오작교 영주각이 좋사오니 처분대로 없어서. 예, 그건 네 말로 듣더라도 광활로가 제일 좋을 것 같구나. 광활로로 구경가게 나구안장 지어라. 예이. 방자 분구 듣고 나구청으로 들어가 서산나구 솔지라야 가진 한장 짓는다. 홍산자구 홍산오전 오간금천 한금농 청홍사권물에 상무 물려 덮었더라. 납득을 저질 끌며 지층나라 은협등도 호표도 유리로다. 못한자 걸쳐도 버채질 독처 돌려해와 말이 대령하였어. 도령님 호사을 제 신소 좋은 고운을 볼 분세수 정의하고 감태 같은 체진 머리 동대 기름의 광을 내야 감싸된 기름 연내 양문 조진동원 정중춘하게 도복 받쳐 분홍 눈눌러 뜨고 만석 다혈을 잘잘 끌어 방자나귀 붙들어라. 방자 딛고 선뜻 올라 통신 방자업을 세고 남분만 나가실지 한강은 날개 같은 세금 등산 차르르 피어 이루고 날이 오고 간도성 난너룬기 호기 있게 나가실지 봉하다란 대결 광풍도 잡아 막 달려도 화점점 불궁꽃 보보양복도 떨어졌어 목결이 대발고 걸음걸음이 행행이라 일당선풍도 하세 유절도 천표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항양수 원초마가 예서도 할 소냐 서부정섭지으로 광활로 당부하여 하마석의 선뜻 내려 나구등의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적성 아하
초에 난 잘한다. 임고대를 일러 입고 자격 탈루 학교가 더욱 좋다. 학교가 본명하면 견우 직녀 호남의 제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예?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었으겠느냐. 가 술 있으면 한 잔 가져오나. 예? 방자 술상 내놓으니 도량님이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산배자하신 후에 주인이 도도하여 안녕 따이러나 두루두루 들리면 팔도강산도 내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년 명령형주 헬화동도 장력산 평양갈명은 부병무 연광전 일렀고 주렴 추계건 벽공하느라 수호 문창했던 실손사가 풀어오는 영효가 뒤로 보면 무릉도원 인백자 불글 홍건 순지 숭이 꽃피고 불을 끌단 불을 정은 고물 고물이 단층이라 유마황행한 운성은 번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적 쌍쌍견의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물은 분시 은나수요 산은 분시 옥경이라 옥경의 본병할변 월궁 하나가 없을 소냐 대공공 남만주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애도간 꼬달도 같은 너였군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은혜를 띄하고 동님을
당고더니 이러진 백곡 까지 흘칭칭을 하고 삼삼목소를 반듯 들어져 양근에 줄을 갈라주고 산뜻 올라 발굴을 이제 한 방울 두고 그러지 감이 반듯 높았고 두 번을 두고 그러니 두 가지 음점 멀었네 남만도와 높은 다리 손소리 쳐두 북찬진 축풍취한다 공설이오 향아스분단 우지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 황무를 만나볼 듯 일부러선 비단이나 찬누르게 알 수 없고 공한 그자 최사람은 사람이네 분명한 소녀라 공을 타고 올라가 진우원 동국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그 무상사리냐 어찌 보면 월심 벌고 어찌 보면 못박가와 따다 오는 양전족 비화당우연 도정님 심사가 살았네요 예, 예, 방자야 저거는 농림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아 그게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솔개갱이가 깃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 하는 걸 보고 말씀이오? 이놈아 아 내가 병든 솔갱이는 모르겠느냐 아 그러면 뭘 보라는 말씀이오? 저기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헤헤 아 그게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순나기를 꽃비를 질게 메어놨더니 저 그녀가 암나기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것 보고 말씀이요? 네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기를 모르겠느냐 방자 생각하니 하정의 도리로 운장반을 넘어 속은 게 도리가 아니거늘 네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퇴기 월매달 성춘향이라 하옵난디 본식 양반의 기출이라 제 몸 도도하여 기생꾸실 마다 하고 백과 추념의 글자나 생각하고 애공 자색과 문필을 겸하였으며 5월 단원날이면 저곳에 나와서 여름집 아이들과 추천하나니다.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예? 내 한번 뭐 불러볼까? 아이고 그러지 못할 연유가 있습니다요. 그렇지 못할 연유라니 무슨 이유란 말이냐? 예 자세히 아뢰옵죠. 춘향서를 보하여 난방의 운명키 장공의 색과 이두어 문필과 태사의 환순신과 이리 정조랭올 육중의 부모 있고 금천하지 절세기오 만고여 중의 군자보니 황송한 말씀으로 불러 대령치 못하옵죠 이놈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예 황자분 듣고 춘향구로 건너간다 흔들어지고 맵수 있고 대도 좋은 저 방자 세수 없고 반란 그리고 멍실은 저 방자 서왕무 유지연우 변지 전통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쇳털벙치 궁초가 그 맵시 깨달았으고 상초도 눈없죠 우리 삼성고신중 날새는 수지배로 겁두르고 청창호 답자락을 뒤로 날쳐잡아내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장송가지도 끊고 죽장사모도 자리를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조약돌 덮벅집에 버드에 앉은 꼬리 독정 호야 저 남겨보고 무수히 장난하다 춘향 추천하늘 앞에 바드두두두 들어서 말하였다 춘향아 아이고 이 말하여서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그 노모씨야 잘 계시며
향당이 너도 밥 잘 먹느냐? 그런디 큰일 났다.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할로 구경 나오셨다가 그 잔에 노는 모양을 보고 바삐 불러오라 하시기에 내가 만단으로 말을 하여도 종시 듣지를 않고 어서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빨리 건너하세. 아니 녀석아, 엊그제 내려오신 도련님이 날 어떻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님이 네 할머니 종조리세 열실 까듯 생제 신하라 까듯 톡톡 까받쳤지 나쁜 녀석. 허허, 아 이해가. 그저 네가 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많이 하였구나. 그러나 저러나 네 처사가 글렀지야. 내 처사가 무엇이 글렀단 말이냐? 그렇지야. 자관은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이야. 내 일러줄게 잘 들어봐. 네 그런 내력을 내려보아라. 네 그런 내력을 내려보아. 내 집 허행일로 여봐라 추천을 허량이면은 너희 집 허행은 내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허여 은근히 방할로 머자론디 목구멍 무거지고 방종은 부르러 앞내바늘은 청포장 누르고 뒷내바늘은 유룩장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 추름을 못니 이어서 얘가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채며. 내 비록 미천 하나 귀한 창명 한 일 없고 여염집 아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도 마무하니 어서 너나 건너가거라. 허허, 기어이 가자고는 아니허나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이런 서울 양반을 어찌 시골 무지쟁이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아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어?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게 산 지형대로 따라서 나기 마련이야. 내 산세를 잃을 게 너 자세히 들어봐.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경상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있고 경기도로 올라가면 더 보며 개인정 먹고 배분정 떴다 삼각산 세 가지 부지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지는 험산이 조산이 남산이 간산이라 동작이 수기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은 승을 뜨스르고 악한대로 들면 벼락지성이라 양반 흥본을 논지하면 영주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부흥군 대감이 당신의 삼촌 시직남은 무사 자기 걸으신디 네가 만일하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대장금 진을 잡아다가 책방 던장 앞에 땅형문에 줄일 때 방맹이 굵은 배 부러지고 잔배가 쓰러져 갈개미 미궁기 진가래 새듯 그녀와살 잘될 테니 원태거든 오고만 태거든 말아 떡을 거리고 나는 간다. 글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찾는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해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여쭈어라. 방자 할 일 없이 건너와 도련님 전 고하되 아무리 가자 해도 종시 듣지를 않고 도련님 전에 욕만 담뿍 없디다. 아니 욕은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안수의 접수와 해수결이라고 없디다.
그게 여기 아니다. 오늘 밤 삼경시에 너와 나와 자기 집으로 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예? 그러니 네가 춘향 집을 알면 춘향집 경치나 우선 좀 일러다오. 예. 저거 나 저 좋다. 장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밀하니 여의지 철계로다. 예,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이때요, 도령님 책실로 돌아와. 글을 읽는 뒤 혼은 벌써 춘향집으로 먼저 건너가고 등신만 앉아 놀이글로 뛰어있겄다. 맹자겨냥해왕의신대왕왈수포론 천리래어이니 역장효일이 오구호이가. 야, 이걸도 보니까 다 대학을 내라. 대학지도난 제명명도 가며 제신민나며 제지어지선이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춘향의 신부되니 태고라 전왕씨는 이 속덕으로 왕했겄다. 아, 여보시오 도련님. 태고라 전왕씨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쑥덕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네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다. 태고라 전왕씨 때는 이가 단단해서 목덕을 자셨거니와 지금 선배들이야 이가 단단치를 못하니 어찌 목덕을 자시겠느냐. 공자님이 후세를 생각하여 물씬물씬한 쑥덕으로 고일하시고 저 명륜당에서 현모하셨느니라. 도련님 말씀은 하늘이 깜짝 놀랄 거짓말이구만이라. 예, 이놈, 잔말 말고 천자를 데려오나. 아니 도련님, 뜻밖의 천자는 웬일이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다. 이 천자라 하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뜻을 새겨놓고 보면은 별별 희한한 맛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들여오나. 야, 천자를 내려놓으니 도련님이 천자 뒤풀이를 하시겠다. 자,
지혜 신천하니 부련 행사시 제하구요 빈창의 하늘촌 축시여 생기여 금옥수화를 받아서니 영생만물 따지 유현미목흑장세 북방현목하무련 동상각 최고동상남북충왕 토세은우루왕 천지 사방이 몇 마리 헌왕왈 지고 연대국 조흥막성세왕권의 금리도 우체황소와의 계좌 조연홍범이 구조달부동 전원이 장부홍 보르기라 삼광이 취왕 거칠왕 윤순 천재 장을 씻고 추여일라리 억조 청생 개장하 강구현올라를 오거신서의 백가 청안용상 태알용 이해가 오이도 니고 일조문 채우지울채 28수 한도낙서 진우 전남필진 다른 금야 속창가라 원앙금 침찰수 현대가 옛년 풍년다열 춘추벌일열 월세 삼경야우 덤덤경의 배풀장 부계공명 꿈밖에라 포예한사 잘한 인생이 유수같이 세월이 혈로 올래 난방철의 불모지라 춘가 아래 더워서 공부여 척한 도덕 이왕지사가랑 상성의 추서방 여초모지 황낙타을초 백발이 향자고 소년 풍도 가들 수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강산의 경을로 오매불망 무리산랑 규중 심처감출장 부용야야기 세류중어 왕한녹태부르련 철도한 고운 대도 일생 고화도 나물려 이모미원 원하라 천사만사 이룰서 이리저리 동이다 헛푼지 세월 해제 조강 지체는 박대 모든 언제 대전 국별의 법중을 춘향연대에 한때 대고 보이면 법중 여자가 대고보네 이러한 소리를 크게 질러놓으니 사또 들으시고 깜짝 놀래요. 네, 여봐라. 착실에서 무슨 소리가 그리 요란하느냐? 아, 도련님. 무슨 소리를 그리 크게 지르셨간디 사또 들으시고 급히 사실하여 올리라 하시니 어찌하오리까? 아니, 사또께서 들으셨단 말이냐? 에휴, 다른 집 노인 양반들은 늙어가실수록 이롱증도 많더라마는 우리 집 어른께서는 늙어가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시니 이거 예사일이 아니로구나. 야, 들어가 여쭈대. 네 거짓말 내 거짓말 합해서 도련님이 장자편을 읽다 부계공이 새가 되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양을 흥치로 소리가 좀 살짝 높았다고 여쭈어라.
통인이 들어와 이렇던 여준이 사또 드시고 대소하시며. 봉생놈이여, 봉생봉이라. 하인 물려라. 예이. 대리. 왕자야. 청사 초롱의 불을 밝혀 들어라. 춘향제벌 어서 가자.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 압노진 간다 룬길을 온간 월세 희롱하고 한우 푸준보들 경치도 자이 좋다 준양 집을 당도 표는 청송이요. 표는 독주이기라. 청강 소설 한송 광풍이 건듯 불면 노려이 난는 밝은 예절이 쭉 빠져하고 꿈을 놀랬겠니. 다 으시고 한 그리게 너를 백두로며 사람 여죄 이래 춘향모는 아무런 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나오는디. 달도 받고 달도 받다 해양천재발 은달 원순열로 달도 받고 대덕유를 달도 받다. 나도 젊은 소일정고 남한 우배서 예를 예를고 방자요. 방자? 방자 네가 이밤중에 어찌 왔느냐? 도련님 모시고 왔나니다.
도련님이 오시다니.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 오시기는 천만에 옳시다. 저 얼로 오다 올라가십시다. 방으로 들어가 좌를 두한 뒤 누워 도련님이 잠깐 방안을 살펴보는 뒤 별로 사치는 없을망정 뜻있는 주련만 걸려있겠다.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고이니 문왕을 만나려고 주시변 낚시질 하는 거동 두려이 시그려 있고 벽을 바라보니 상산자호 내놓이니 파독판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은 백기 들고 또한 노인은 흙기를 들고 대마상 폐수를 보량하고 이만하고 앉아있고 어떤 노인은 장해장 꽃 폐구원선 손에 들고 마네고 구부불면 훈수다 책망 듣고 무한색으로 서인듯 소동 뚜렷이 그렸구나. 남벽을 바라보니 관훈장보 양양수가 활공부 힘썰째 나는 기르기 소량으로 장궁찰전 내겨이 들고 이종비파로 흉어폭신하야 주민이 툭터지게 좀통할 깍지고 압도제비도잔 개대투 뻘뻘머리수여 깍지손을 톡 산대수르르 떠들어가 나는 기러기 철컥 마제빙빙 도라 떨어지는 모양 두려이 흐렸구나. 동벽을 알아보니 소상강 판비에고 동벽 다루르니 은은한 국님 사이로 백이운 후부이니 이 모현을 무릎 벙커 수렁룽동 타는 거동영여의 키그려꾸르나 서간을 바라보니 춘향이 일부종사헌약으로 그를 지어 붙였으되 배우 춘용주기요 불야 야독서라 왕이니 필보이로구나. 예, 향단아 술상 하나 가져오너라. 술장을 들여놓니 도령님이 쳐도 일이라 말꽁기가 딱 막혔겠다. 눈치 밝은 춘향모가 도령님 말꽁기를 열려주는디.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 오셨는데 뭘 대접한단 말이오. 자, 그 약준 한 잔씩 잡수십시다. 오늘 저녁 내가 나온 뜻은 무슨 술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기 화창하여 광활로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춘향의 말을 듣고 인연에 중매되어 나왔으니 춘향과 날과 백년 언약이 어떨런지
준항모가 이 말을 듣더니 정색으로 말을 하는디. 해동성 참판 영감께 없어 남은 부사로 기질 적어 일생병기 다 그리워 나를 수청케 하옵기여 부사 또 모시앤으로 처가를 가니 있나소 어려서 잔병이 부다지 만호이기로 다녀간다고 하옵더니 그사 또 돌아가신 후어 내 홀로 일러가네요 질세의 박식겨 우어달통원이 상가행지론 요리 평생의 일 삼더니 제상갈 나은 못당하고 사서지론 구주옥거여 상가일륜로 허진이 늦어가와 주야 걱정은 되었나 허전기에 멋있는 말씀 정력 말씀이니 그런 말씀 마르시고 잠깐 모시다가 나가옵소서 불충불이오 하기 전에는 내 죽어도 있지 않을 것이니 어서 허락하여 주소 준양모 생각하니 간밤에 몽조가 있었는지라 이면에 허락하였구나 예, 향단아 술 부어 도련님 전 올리어라 이 술은 경사주니 장모가 먼저 잡수시소 세월도 유수 같다 불필이 된지 이게 모든 네 팔자라 수고건 수고를 어찌오리 너그와 부친 없는 다시로구나 70당년 늙은 무벌 평생은 다을까 그였더니 험한 일이 되니 삼중지 중한 법을 쫓으면 내 신세로 어쩔 거나 여보 장모 염려가오 전장지구에 해고성란이오 전지신명은 공정참맹이니 그런 염려는 마옵소서 준양모도 술잔 받고 도영님도 이삼배 자세노니 추행이도도 할지 알심 있는 준양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키고 향단이 다리고 건너가고 도령님과 준양과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청담이야 서불지내요 언불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륙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쑥 들어 하루는 서로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이는디 난 참 장산 늙은
동희간에 사랑이리야 동남무변수여 천억 장해 같이 기쁜 사랑 삼무신경 달발 그녀의 무산 천봉하늘 사랑 생기원 사장이 이름 천녀의 사후 기아이기 없을 소냐 너는 죽어 고시대대 동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품나비대대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덤소 안고 너울 너울 춤추고 들면 네가 날 인주를 알으려무나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 나는 실소 그러면 주가사 될 것이 있다 너는 주가 총노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적 말치가 되어 하이면 28수 낮이 되면 33천 그저 등치고 들면은 네가 날인 줄 알려무나 인경되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었다 너는 죽어 글자가 되네 나지 따본 그릇만의 척 계집녀 짝을 짜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하늘짝 하늘건 나를 변양 지세비부 사나이랑 김특기 아느냐 자 글자가 되요 계집녀 변해가 똑같이 붙여서서 조를 헛자로만 노라를 보냐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우리 한번 정담을 해보랴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시라고요? 예,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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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이가 무엇을 먹으랴 너야 이가 무엇을 먹으랴 너야 동굴 동굴 수박 우뽕이 떼떨이고 강릉 백청월 따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정 우뻑다 반간 진수로 먹으랴 너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 너냐 이가 무엇을 먹으랴 너냐 당동지치로 아니 으가니 당창에 먹으랴 너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너냐 이가 무엇을 먹으랴 너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탕에 아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랴 너냐 이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꽃 작은 희도령선은 데 먹으랴 너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매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만큼 오너라 앞태를 보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야 빵그 누소라 힙소를 보냐 매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척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춘향이 이제는 아주 파급이 되어 낭군자로 얻고 놀겄다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 어렵고 노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 우여공자게 무란화 탐하 봉엽이 좋으로 소상 통정 칠백지길세 그거보고도 좋을 허러구나 둥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이에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령 허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유유원객정 하이교불상 송헌이 강수 원암역 송군함포불승영 우인불기여 송하영 하염태수의효영 삼태족경 백관주정 주화인정 포급서방역 일정실정을 혼영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권형이정 양인심정 탁정타가 만일 파리를 걸리면 통철지형 걱정 등이 진정으로 원정허전 그지형 짠호리라 도련님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요 어디 또 그뿐이겠느냐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단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으랴 내 궁짜 노래를 한번 들어보아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초분 전지 개타구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궁 황자진의 거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간이 좋더란 말이냐 이리 와